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최근에는 약간 좀 차분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엄청 화려하고 진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글리터도 오랜만에 엄청 많이 얹고, 하이라이터도 엄청 많이 얹고, 오늘도 이 메이크업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금 회수하고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 그러면 오늘도 베이스부터. 베이스는 이거 코드의 글로 컬러 지 루미너스 프라이머 요런 브러쉬로 바르겠습니다. 얘는 펄 베이스예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얹으면 광채가 짜라라라라 나는 베이스입니다. 이 브러쉬는 포니 이펙트 그 마그네틱 브러쉬 중에 하나인데, 파운데이션 브러쉬고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그냥 이렇게 슥슥 대충 펴주면 피부에 광채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도 컬러 코렉팅 할게요. 스틸라의 올인원 컬러 코렉팅 팔레트. 이게 지금 사용 기한이 2020년 5월까지예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쓰려고 하고 있어요.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원래는 사실 이거를 좀 아껴 쓰느라고 잘안 썼던 건데, 사용 기한을 보니까 아껴 쓰면 안될것 같아. 이게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빨리 써도 5월까지 다쓸수 있을까? 그냥 가볍게 다크서클만 커버를 할게요. 근데 좀 심하네. 지금 요 연어색으로 했고, 요 오렌지색 살짝만 묻혀가지고 가장 진한 부분을 살짝 가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물먹인 올리브영 젤리킹 퍼프인데, 이걸로 이용해서 여기 잠깐 블렌딩 시켜주고, 파운데이션은 랑콤의 땡이돌 파운데이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단독으로 쓰기에는 너무 건조할 것 같아서 뷰티영의 미스틱 블루 페이스 오일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한 0.5방울 정도? 한 방울이 돼버렸네. 떨어뜨려서 섞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손등에서 이렇게 믹스를 해서 얼굴에 올리고, 아까 사용한 그 브러쉬로 펼 거예요. 오늘은 조금 화려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왜냐하면 기분이 너무 계속 다운돼 있어서 약간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뭔가 밖에 나갈 때 준비를 좀 열심히 꼼꼼하게 하고 나가면 좀 약간 기분이 좀 나아져요. 요 브러쉬는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고, 이게 브러쉬모가 엄청 빽빽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자국 남지 않고 이렇게 모공까지 꼼꼼하게 메꿔서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가볍게 발려요. 대충 하고서 퍼프로 눌러가지고 밀착을 시켜줄게요. 브러쉬로는 얇게 펴주는 역할이었고, 퍼프로는 이제 쭉 눌러서 밀착을 쫙 시켜주는 거. 눈두덩에 파운데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많이 뭉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걷어내면서 밀착을 시켜주고, 아우, 너무 힘이 없다. 파운데이션을 살짝만 짜가지고, 이번에는 퍼프 끝에 아주 살짝 묻혀서 여기 입가 이런 데한번더 커버를 해줄게요. 딱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잘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놓고, 파우더를 아주 살짝만 할 거예요. 지금도 사실 뽀송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많이. 그래서 파우더는 요거 웨이크메이크의 디파이닝 셋업 파우더 팩트 1호 웜 아이보리 컬러. 그냥 눈가는 이제 섀도우 해야 되니까 눈가랑 눈썹 있는 요 부분까지, 그리고 얼굴 외곽에 쉐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뽀송하지 않으면 쉐딩이 약간 그라데이션이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랑 헤어라인이랑 딱 요만큼만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눈썹 맞죠? 웨이크메이크의 파우더젯 듀얼 브로우. 얘는 5번, 이게 흑갈색 컬러일걸요? 눈썹은 오늘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려볼게요. 요즘엔 약간 이렇게 갸륵한 일자 눈썹에 빠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 일자 눈썹이 좀 인상이 확실히 많이 순하고 착해 보여서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빠졌어요. 오늘은 그렇게 일자 말고, 왜 갑자기 이런 눈썹에 빠졌을까? 좀더 두껍게 그려볼까?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주기적으로 엄청 두꺼운 눈썹에 빠졌다가 엄청 가느다란 눈썹에 빠졌다가 약간 이래요. 여기에 파우더 타입 팁이 있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위에 한번더 컬러를 입혀서 좀더 부드럽게 해줄게요. 이렇게 보면 이 파우더 차이가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한쪽이랑 아래쪽이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도 좀더 진하게
저는 미간이 되게 넓기 때문에 눈썹을 좀 좁게 그려야 뭔가 내 마음에 들어. 이 미간이 넓으면 약간 좀 순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정도 눈썹하고 쉐딩할게요. 쉐딩은 아이미미의 아임멀티스퀘어 올어바웃 컨투어링. 아무튼 저는 되게 착해 보이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게 너무 싫어. 근데 화장 안 하고 돌아다니면 약간 좀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전혀 만만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만하게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항상 진한 화장을 합니다. 이제 눈 화장을 좀 화려하게 빡 해볼게요. 베이스 섀도우는 바비 브라운의 토스트. 이게 양이 엄청 많아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이제 평생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진하게 올라가는데? 오늘 뭔가 모든 게 다 생각보다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영은 그냥 대충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위에까지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뭐 별다른 스킬이 필요 없는 거고. 솔직히 요즘 사람들 나보다 화장 잘한다. 만약에 색깔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똑같이 올라가야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갑자기 여기 위에 딱 찍으면은 여기만 뭉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인데 이렇게 좀 덜 통통한 데다가 묻혀가지고 언더에도 한번 쓸어줄 거예요. 이게 시리얼 브러쉬거든요? 이번에 체험단하면서 시리얼 브러쉬 이거 받아봤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저는 천연모 브러쉬를 안 쓴단 말이에요. 천연모 브러쉬처럼 되게 부들부들하고 뭐 금방 떡지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서 되게 좋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되게 저렴해. 제일 비싼 파우더 브러쉬나 블러셔 브러쉬 이런 게 10,000원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음영을 요거 셀리피트의 아이즈핏 섀도우 데일리 4호 크런키 아몬드 컬러. 얘는 약간 펄감이 있는 붉은기가 빠진 브라운. 그래서 쌍꺼풀 안쪽으로 음영을 채워 넣어줄게요. 오늘은 진하고 화려한 화장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진해지더라고요. 저는 약간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중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대충 넣어줬잖아요. 그럼 여기 경계가 지금 살짝 져 있어요. 이런 총알 브러쉬 아무것도 안 묻은 걸로 경계를 엄청 열심히 쓸어요. 이 끝부분만 살짝 더 빼가지고 음영을 좀 연장을 할게요. 삼각존에도 살짝 바를게요. 그 다음에 미샤의 초코도넛으로 마지막 가장 진한 음영을 넣을 건데 요런 브러쉬 사용하겠습니다. 되게 납작하고 작은 브러쉬. 이 초코도넛은 생각보다 붉은기가 되게 강해요. 얘는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딱 속눈썹 위에만 칠할 거예요. 오늘은 진짜 진한 화장을 할 거야. 언더 삼각존에도 속눈썹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생각보다 되게 티가 안 나는데? 티가 나요? 안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일단 반대쪽도 해보고 음영은 지금 다 깔았어요. 그럼 이 위에 글리터를 얹어야겠죠? 글리터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요거 스틸라. 얘는 브론즈드 벨 컬러예요. 이게 브라운빛의 좀 진한 브론즈 컬러인데 되게 예뻐요. 저는 이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언더에 바르기에는 좀 너무 진한 느낌이 있는데 그 눈두덩이에 잘못 찍었네? 콕 찍어가지고 손으로 그냥 옆으로 펴줍니다. 너무 부어 보이지 않으면서 딱 브론즈 컬러라서 되게 예뻐요. 뭐 키튼 카르마나 로즈골드 레트로 이런 것보다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딱 내가 좋아하는 딱 진한 글리터. 그리고 언더 글리터는 요거 이큰의 셀피 글리터 젤 1호 유니콘 컬러인데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젤 타입 저기 뭐야? 글리터거든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펄이 되게 커요. 되게 많이 큰 편이에요. 요런 제가 맨날 저기 뭐야? 글리터 바를 때 쓰는 브러쉬에다가 살짝 떠가지고 얘는 약간 홀로그램 느낌이 나는 특이한 컬러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름처럼 유니콘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얘가 젤 타입이라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붙여놓으면 잘 안 떨어지고 그리고 지울 때는 또 잘 깔끔하게 리무버로 잘 떨어져요. 저는 리무버로 안 떨어지는 글리터 진짜 싫어해요. 이거는 이렇게 색깔 진하게 안 넣고 그냥 거의 생눈에다가 이거 하나만 올려도 페스티벌 같은데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는 오늘 까만색 가지고 왔어요. 얘는 락 컬러의 무슨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펜. 이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한 까만색이에요. 얘로 아이라인을 그리면 좀 낫지 않을까? 뭐야, 다 말랐어? 아이라인 지금 이쪽 그리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얘가 말랐어. 나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눈꼬리는 좀 올려서 관자놀이까지 그릴 거야.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눈 앞머리 살짝 뺍니다. 그리고 이 아이라인은 이제 버린 걸로. 사용기한이 2019년 6월 7일까지였어. 버려야겠다. 마스카라는 볼륨을 빵빵하게 넣어줄 베네피트의 매드겔 뱅 마스카라. 볼륨 엄청 넣고 그리고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로 한 겹 더 쓸어서 완벽하게 고정할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옷은 맨날 입는 거적대기 같은 옷을 대충 걸치고 나가겠죠? 저는 옷을 진짜 잘 못 입어요. 언더에도 그리고 요거 아이크라운의 아쿠아 기퍼. 항상 베이직한 것만 입는 거예요. 매치를 잘 못해가지고 맨날 그냥 까만색으로 다 덮고 다니는 거고 제가 취향이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엄청 화려해가지고 진짜 저거 누가 입어? 이런 옷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밋밋해가지고 완전 너 그 집에 옷장에 한 20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옷을 좋아하거나 내 취향이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서 옷을 잘 못 입겠어요. 옷 입는 거 너무 어려워. 머리도 보시면 맨날 이러고 똑같이 하고 다니잖아요. 이것도 머리도 제가 손질을 잘 할 줄 몰라요. 블러셔 가볍게 베네피트 허바나? 그래서 머리 길 때도 고데기를 안 하고 다녔어요, 그냥. 고데기 하는 거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하려고 몇 번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고데기 하는 연습을. 근데 안 되던데, 잘. 하이라이터를 오늘 또 광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클리오의 프리즘헤어 하이라이터 골드시어 컬러.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하이라이터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 광 완전 많이. 왜냐면 나 오늘 완전 진한 화장을 했으니까. 저는 눈썹뼈에 하이라이트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 눈썹 너무 일잔데. 그때는 얘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딱 여기에만 입술 산에도 살짝 원래 입술 산에는 잘 안 하거든요. 인중 너무 길어 보여서 근데 그냥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립을 바르겠습니다. 립은 토니모리의 퍼펙트 립스 모노크롬 1호 고쭈레. 고쭈어도 레드라는 말이죠. 난 처음에 이거 이름 보고 진짜 당황했는데 그냥 슥슥 바릅니다. 이게 세 컬러가 있어요, 총. 근데 저는 이 1호가 가장 저랑 잘 맞는 컬러예요. 딱 제가 좋아하는 채도가 높은 약간 핑크가 많이 들어간 레드. 좀 차분한 색을 가지고 올걸 그랬나? 지속력은 그냥 후후. 매트 립인데 입술이 너무 건조하지 않아서 그거 되게 좋아요. 제가 입술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썼을 때 따갑고 터가지고 잘 못 쓰는 립 브랜드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토니오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항상 입술이 편안하게 되게 잘 쓰기 좋은 거? 그럼 저는 이제 머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지금 해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자연광 장난 아닌데? 그러면 또 되게 급작스럽게 마무리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